이번에는 토끼띠. 네. 어떻게 아셨어요? 토끼띠. 말해드려요? 진짜 토끼띠예요? 네. 아, 얘기하세요. 나 순간 당황해갖고 지금. 네네. 네. 점점 영검이 지나가봐. 큰일 났어요. 어떡해요. 내 동생 돼야 되나봐.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상냥하고, 이러신 분들이 뭐라 그러죠? 그 밖에서 호인이고 안에서는 조금 아니다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십대끼? 십대끼? 왜냐면 이분들은 되게 적응이 빨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부칩성이 굉장히 강하고 활동적이고 사리분별이 정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순발력도 좋고 눈치도 빨라. 이러신 분들이 어쨌든 24살 이신 분들은 방심하시면 안 되신대요. 잃을 게 너무 많으니까 항시 내가 뭔가를 하실 때 철저하게 준비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될 것도 안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자는 도전하지 마라. 준비를 다 해놓고 도전하면 내가 그거를 가져올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시면 방심하면 내가 잃고 오히려 내 입에서 욕이 나간대요. 쥐가 못 해놓고.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시면 되실 것 같고, 36살의 정묘생, 굴곡이 너무 많은 해예요.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뭘 해도 그냥 돌 하나에 걸려서 넘어지고, 내가 계단을 잘 올라가더라도 또 다시 걸려서 넘어지고 하는 해니 자꾸 실패가 있고 뭔가 되지 않고 하시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그거를 잘 이겨내고 극복을 하셔야지만 되는 해고, 뭘 해도 약간 난처하게 공경에 빠지는 해이기도 하니까 모든 사람들 간에 있어서 이렇게 뭔가를 대화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말조심을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48살 을묘생, 지금까지의 고비는 잘 이겨내셨고 벗어났다. 그치만 상승세를 올라가는 해이기도 하고. 왜 이렇게 말이 꼬여요 갑자기 이걸 얘기를 하는데? 상승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승의 기운도 있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하락의 기운도 있으니 이 분들도 조심하셔야 되고, 뭐 아니면 도래요. 잘 되신 분들은 너무 잘 되고 또 안 되시는 분들은 너무 안 되는 해다 보니까 안 되시면 저 찾아오시면 돼요. 잘 되시는 분들은 그냥 잘 되시는 대로 본인들이 하시는 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 60세 개묘생 같은 경우에는 조급함을 가지시면 안 되신대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전의 손해수도 앞전에 많으셨을 것이고 사람들 때문에도 굉장히 힘드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고 또 아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내가 아팠다던가 아니면 아직까지 몸이 아프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내가 나이를 이만큼 먹었네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급함이 좀 있으실 걸로 보여서 그 조급함을 따라가서 내가 너무 급하게 뭐든 하면, 우리가 급하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체해요. 그렇듯이 힘들어지는 해이기도 하지만 또 건강도 다시 악화될 해이기도 하니 이분들은 특히 간이랑 대장 그리고 뇌질환 이쪽으로 조심을 하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남의 말에 충고를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는 내가 피해갈 것도 못 피해가고 그거를 다 내가 떠안고 가셔야 되는 형국이다라고 하고, 72세 신묘생, 사람들에게 배신을 받고 과실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하는 해이기 때문에 되게 굉장히 많이 열이 받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그거를 싸움을 붙이고 그거를 받아들이면 관제가 낄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좀 조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